자기소개 부탁해요. 네, 저는 8살 1학년 뚜지입니다. 1학년 뚜아라고 합니다. 뚜아 뚜지에게 학교란 무엇일까요? 학교란 어떤 거를 하는 곳일까요? 공부하는 곳. 한글도 배우고 숫자도 네. 배우고. 오, 한글도 그냥 공부만 하는 곳이에요? 밥도 먹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배우는 곳이에요. 학교가 어땠으면 좋겠어? 저는 학교에서 네. 수업 받다가 놀기도 하고 수업 받다가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학교가 우리 집처럼 숙제하고 놀기도 하고. 고양이가 100마리 있으면 좋겠다. 학교에 고양이가 100마리 있으면 좋겠다고? 짜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뚜아뚜지 패드에다가 아빠가 그림 그리는 어플을 깔았어요. 자, 이걸 왜 깔았냐? 이걸로 뭐 할 거냐? 바로 우리 뚜아뚜지가 원하는 학교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잘 못 그려도 괜찮고 그냥 우리 뚜아뚜지가 다니고 싶은 학교, 우리 뚜아뚜지가 생각하는 학교. 고양이 100마리가 다 학교에 달려들어오는 거예요. 어우, 뚜진 다 그린 것 같은데? 자, 발표해볼까요? 자, 일어서 주세요. 좋아요. 자, 보여주세요. 오이, 이게 뭐죠? 고양이 학교? 교실에도 고양이. 교실에도 고양이가 있고. 교실에 고양이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동물원이야. 학교야. 학교지요. 어, 알겠어요. 잘 봤어요. 짜잔! 와! 엄청 색깔 잘 칠했다. 제가 다니고 싶은 학교고요. 네. 옆에 있는 떡볶이 집이에요. 떡볶이 집이요? 네, 그래요. 시계 집은 뭐 하는 데죠? 시계집이요. 시계 파는 데예요? 네. 자, 이렇게 왼쪽은 뚜아가 다니고 싶은 학교를 그린 거고요. 오른쪽은 뚜지가 다니고 싶은 학교를 그린 겁니다. 자, 아이들이 아직 8살이 돼서 아직 상상력이 아주 풍부해요. 잘 그렸어요. 지금의 학교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앞으로의 미래의 학교는 이것으로 더 많이 달라질 거야. 이거 왜? 이것이 뭔데? 힌트를 줄게요. 자, 힌트는 바로 요겁니다. 응? 이거 합쳐보라는 거야? 짠. 자, 아빠가 어떤 걸 써놓는지 한번 추리해보세요. 이거 학교 같다. 어? 학교. 우와. 이럴 수가. 맞았어요. 일단. 어? 맞았어? 어. 안돼. 자, 뒤에 학교는 맞아요. 다 추리해봐야죠. 자, 힌트 해줄게요. 자, 이거는 그린이에요. 그린. 그린. 네. 그린입니다. 그린 스마트? 어? 너 어떻게 알았어? 우와, 맞아. 뭐야?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그린 스마트, 그 다음에 무슨 학교일까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맞아요! 우와! 진짜 뚝뚝. 나 지금 진짜 내가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알았대? 그, 린, 스, 마, 트, 트, 미, 네, 네. 학, 교, 입니다! 잠깐만, 나 진짜. 근데 이게 뭔데? 이게 뭐냐고? 응.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학교라는 뜻이야. 응? 퀴즈로 한번 풀어볼까? 대결에서 이긴 사람 아빠가 상품을 주겠습니다. 총 4문제인데 진짜 어마어마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사랑? 같이 풀어보시죠. 아빠 사랑? 아니야,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런 거 이제 상품을 안 걸어. 이제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4문제입니다. 네. 정답을 말할 사람은요, 손을 번쩍 들고 뚜하면 뚜아, 뚜지면 뚜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연습해보죠. 시작! 뚜아! 그렇죠! 뚜아! 그 다음에 뚜지! 오케이! 뚜지!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갈게요. 쪼수가 좀 필요하겠는데요. 짜잔! 쭈~~ 이거 다 제가 스티커 붙이고 다 만든 거예요. 어? 아, 힘들었겠네. 힘들었어요. 책상에 올라와 버렸죠? 자,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린 스마트 학교, 우리 아까 맞췄었죠? 네. 그린 학교, 다음 보기 중에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그린 학교는 1번! 그린은 초록색이니까 학교 건물을 초록색으로 만든다. 2번! 학교가 나와 지구가 건강해지는 환경 생태 공간이 된다. 3번! 학교 급식에서 초록색 반찬만 나온다. 자! 맞춰주세요! 뚜지! 네, 뚜지!
2번. 2번이요? 네.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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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 아, 예! 첫 번째 문제는 뚜지가 정답이에요. 그린이 뭐지? 초록색이지. 한마디로 자연과 함께하는 학교가 되는 거야. 둥이들 텃밭도 좋아하고 연못도 좋아하고 초록초록 잔디도 좋아하잖아. 그지? 교실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에 있는 자연 공간에서 체험도 하고 신나게 뛰어놀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학교에서 뛰면 안 되잖아. 어? 학교에서 뛰면 안 되잖아. 체육관. 아니 밖에서 뛰면 되지. 밖에서. 어? 밖에서도 그럼 걸어다닐 거야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 쉽게 설명을 해야 돼. 아빠는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학교가 건강해지는 학교가 되는 거야. 자, 학교에 가면 그러니까 온통 자연 수업도 하고 텃밭에서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 수업도 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풀밭에서 뛰어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 좋은 거지. 아빠 때는 그런 학교가 없었거든. 우리 아이들은 그런 학교를 다닐 수 있다니. 아빠는 정말 감격스럽단다. 너희도... 그럼 아빠도 애기가 돼가지고 우리랑 같이 다니자. 어, 그래. 아니, 알았어. 내년에 입학할게. 아빠. 내년에 입학할게. 내년에 같이 다니자. 어? 가방 사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첫 번째 그린 학교는 뭐라고요? 학교가 건강해지는. 그렇죠! 아, 가르친 보람이 있구만! 아, 맞아요.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돼요. 부가적인 것들은 앞으로 천천히 알아가면 되니까요. 맞아요. 학교가 이제 나와 지구가 건강해지는 환경 생태 공간이 되는 거고, 어?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그죠? 뚜지 1점 획득! 뜨든. 여기 머리에 별 하나 쭉. 조수 다음 문제로 넘겨주세요. 자, 좋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두 번째 스마트 교실은 다음 보기 중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스마트 교실입니다. 우리 그린 스마트 학교의 두 번째 스마트 교실. 스마트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네. 제가 읽어주면 되잖아요. 자, 스마트 교실은 어떤 걸 뜻하는 건지 맞춰보세요. 1번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한다. 2번 학교가 마트로 변신해서 쇼핑을 할 수 있다. 왜죠? 웃음이 나오나요? 이거는 자, 3번 첨단 디지털 교실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마음껏 배울 수 있다. 자, 맞춰주세요. 네, 뜨아. 3번. 오! 정답! 와. 어떻게 알았어? 저는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읽어보니까 딱 3번이더라고. 우와, 대단해. 쓰다듬어 줄게. 코딱지 봐줄까? 봉. 스마트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네. 말 그대로 교실이 학교가 아주 스마트해진다는 거예요. 교실 전체가 무선 인터넷 환경으로 바뀌어가지고 다른 곳에 사는 친구들,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들하고도 온라인으로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와. 이제 같은 학교에 있는 애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최첨단 무선 인터넷으로 다들 연결해서 전 세계 미국에 있는 애들, 뭐 인도에 있는 애들 다 연결해가지고 같이 수업을 받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네?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옛날에 네. 상상 속으로만 아, 맞아, 맞아.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상상도였는데 진짜 그것이 이제 실제로 정말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쌍둥이지만 서로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과목도 다르잖아. 그지? 우리 뚜와 뚜지 각각 스타일에 맞게 학교에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야. 뚜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더 특화해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개개인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지, 학교에서. 와, 정해진 그. 뚜아는 뭐, 한글을 더 좋아해요. 그럼 한글을 더 맞춤형으로. 수학보다 한글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엄청 엄청 많아지는 거야. 어? 그것이 바로 이 스마트 교실입니다. 1대 1! 드든. 넘겨주세요, 조수! 바로 공간혁신입니다. 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세 번째 바로 공간혁신이에요. 공간혁신? 공간이 아니고요. 공간이요. 공간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우리가 있는 장소, 이것이 바로 공간이라고 합니다. 공간혁신은 과연 다음 보기 중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우리 뚜뚜가족 여러분들, 구독자분들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어렵다고? 자, 1번! 학교에서 공을 갖고 논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자, 2번. 우리가 만든 공간에서 수업도 하고 휴식도 한다. 문제 끝까지 들어봐야죠. 뚜아. 그래요, 뚜아. 2번 뭔데요? 2번? 나 이거 볼게.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만든 공,
공간에서 수업도 하고 휴직. 휴직이요? 휴직을 시킨다. 휴직이요? 선생님 휴직 시키는 거예요? 휴식도 한다. 정답입니다. 자, 뚜아 1점 더 가져갑니다. 자, 공간 혁신은 무엇이냐? 학교 공간을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거야. 학교에 공부만 하러 오는 곳이 아니야. 공부, 휴식,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야. 운동을 하고 체육도 하고. 교실도 막 변신하게. 교실이 어떻게 변신? 교실이 아야야 이게 변신 로봇이 아니라 교실이 원래 이렇게 네모나잖아. 어? 응. 그러면 막 넓어졌다가 어? 동그래졌다가. 아니 동그래지는 거 안 되고. 세모나졌다가. 그건 안 되고. 넓어졌다가 나눠지고 파티션 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 넓게 왜 이게 뭐 진짜인데. 자, 이게 교실이 파티션 치라고. 어? 파티션 치라고 나라. 뭐라고요? 파티션 치라고? 뭐 파티션이라고 한 건데. 파티션 치가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잔치라고 들어버렸어. 잔치 파티 잔치요. 아 그게 아니에요.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 학교인 거예요. 학교 옥상에 정원 있고 놀이터 있고 막 미끄럼틀 있고 수영장 있고 그러면 학교 어떨 것 같아? 너무 좋지. 아프. 재밌을 것 같지? 어, 너네 학교 가면 아마 안 올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찾으러 가야 돼. 학교 캠핑하러 갈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세 번째 공간 역시는요.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를 재밌게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이번 문제 뚜아가 획득했어요. 네. 띠용. 넘겨주세요. 후! 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마지막 네 번째 학교 복합화입니다. 학교 복합화. 다음 보기 중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1번! 학교에서 복합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자, 2번! 학교가 가족과 이웃이 다 함께 사용하게 된다. 3번! 학교가 복잡해진다. 두지! 두지! 1번. 예? 1번. 뭐요? 1번. 1번이요? 네. 1번? 학교에서 복합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네. 맞아요? 땡. 뚜아! 2번! 2번 뭔데요? 뚜아 1점 가져갈게요. 뾰롱.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학교가 학생들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를 모두가 다 같이 공동체로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동네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콩이랑 같이 학교 끝나고 나서 저녁에 주말 이렇게 수영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도서관에 책도 빌릴 수 있는 거고, 어? 아빠는 그 학교 다니지 않지만 가서 책도 빌릴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워크숍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다 같이 마을 공동체가 쓰는 그런 학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가 테마파크인데요. 노는 네? 거예요 지금? 미래에서? 네? 학교에서 지금 노는 거예요? 학교에서 놀 수 있는 거죠. 그럼 주말에도 학교 가서 놀으면 되겠네? 당연하지. 주말에 어디 뭐 놀러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야, 주말에 학교 가서 놀다니 아빠 때는 솔직히 진짜 상상도 못했어. 어? 학교에서 놀다니 세상이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네? 네. 너희 좋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빠도 내년에 입학하려고 그래서 너희 후배로 들어갈게. 어? 초등학교 입학할게. 네! 자리 없어. 자리 없어. 자리 없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입학할게 내년에. 자리 없어. 너는 2학년 되면 아빠 엄마 1학년으로 들어갈게.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빠가 진짜 알기 쉽게 설명했죠? 학교를 다 같이 쓰는 것은 바로 학교 복합화입니다. 학교가 가족과 이웃이 다 함께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어때요? 아빠가 설명해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네 가지 정말 쉽죠? 네. 뭐가 있었죠? 첫 번째 그린학교. 그린학교 스마트 학교. 스마트 교실. 스마트. 그 다음에 공간 혁신. 그 다음에 학교 복합화가 있었습니다. 네. 자, 알기 쉽게 뭐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요, 2024년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쌍둥이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재밌게 학교를 다니게 될 겁니다. 오예, 선생님! 예! 빨리 나 가방 줬어! 야, 나 학교 갈 거야!
토요일이야. 주말이야. 주말이야. 주말. 근데 오늘 퀴즈 누가 이겼지? 3대 1. 뚜아가 이겼지? 자, 눈 감으세요. 상품을 주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의심하지 마. 아니야. 무슨 광고야, 상품이. 아, 제대로 눈 감고 있어. 아, 이러고 있어. 이러고 또 해. 상품 줄게. 정답은 상품은 아빠의 뽀뽀였습니다. 뭐야? 너가 내 상품 받을래?